하와이 최대 한인 슈퍼마켓인 팔라마 마켓이 알로하 타워 마켓플레이스에 팔라마 익스프레스를 열었습니다. 주류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입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팔라마 마켓이 호놀룰루 다운타운에 위치한 알로하 타워 마켓플레이스에 팔라마 익스프레스를 개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팔라마 익스프레스 개장식에는 각계 인사들은 물론 하와이 퍼시픽 대학 HPU 치어 리더들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알로하 타워 마켓플레이스는 HPU 부속 건물로 2층엔 기숙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1900평방피트 규모의 팔라마 익스프레스는 기존의 편의점과 차별성을 둔 동네마트 컨셉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로컬 시장으로 동네 마켓, 작게 더 가깝게 편하게 이제 로컬 스토어, 네이버후드 마켓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팔라마 익스프레스를 열었습니다. 다니엘 임 대표는 팔라마 익스프레스가 성공을 거둔다면 와이키키 지역으로 상권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팔라마 마켓의 본격적인 주류사회 진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